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서울 시내 6곳에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LG화학이 중국 난징 배터리 생산공장 증설을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난징시 신강 경제개발구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1공장과 수형 배터리 공장에 오는 2020년까지 각각 6천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총 250개가 넘는 하도급법 업체에 대금을 늦장 지급하거나 4억 4천여만 원의 지연 이자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원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짝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부터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는 흐름으로 결국엔 장 후반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연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쟁 해소를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새벽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최근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내적인 재료보다는 외적인 재료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황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앞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7% 하락한 2063.28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 연일 상승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강보합 마감입니다. 4만 원이 조금 못 미친 39,800원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65,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계속해서 확인하시죠. LG화학은 1% 넘는 하락으로 34만 7천원에 포스콘의 1.17% 상승한 25만 8,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3% 상승한 683.34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바이로메드까지 모두 상승 마감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마감으로 73,900원에, 바이로메드는 2% 넘는 상승으로 249,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 역시 연일 상승을 이어가면서 571,400원에, 펄어비스는 2% 넘는 하락으로 206,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봉추 선생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교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 한 해의 전망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과 그리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점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잠시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일단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이슈, 어떠한 점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신년사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경제 흐름 측면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바뀔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바뀔 부분은 없을 흐름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지금 그 하락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뀔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관련한 종목이나 뭐 업종 이런 것들을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수소차나 또 뭐 인공지능, 전기차, 그리고 또 고용 관련한, 그리고 또 남북 경협 관련한 그런 쪽에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테마, 그리고 또 일자리 테마, 그리고 남북 경협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뭔가 그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고르기는 좀 어려운 신년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측면의 흐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적당히 접근하는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봐야 할 테지만요. 일단 뭐 연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조와 전기차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사업 그리고 남북 경협주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 테마에 매매한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금주에 검색으로 많이 오르내렸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종목 핫5 다섯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셀트리온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TV,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우원개발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금주의 종목 핫5 시간 추려봤는데요. 일단 오늘은 코스피에 속한 세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까지 주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다섯 종목에 대해서 자, 봉추 선생님, 이 다섯 종목들 이 금주의 검색으로 오르내렸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관련한 그런 이슈, 비슷한 이슈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은 또 그 오너 관련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도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섯 종목들 더욱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까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합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53,200원, 비유값은 0.75, 소폭 저평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새롭게 상장이 되고 나서 액면 분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시가총액 대형주들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1선을 지금 돌파를 해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적정 주가는 78,400원, 종가는 65,300원으로 비유값은 0.83.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소폭 이제 저평가 상태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차트도 역시나 삼성전자하고 거의 흐름이 유사합니다. 같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 강하게 나왔고 특히 어저께 약 7%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마지막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적정 주가가 27,000원대, 그래서 비교값은 7.8인데 약 6에서 7 정도의 이 고평가 값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흐름을 살펴드리면은 일단 중기적으로는 완연한 이제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좀 박스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에 거의 지금 붙어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이제 좁은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기에 제약바이오 업종인 셀트리온까지 세 가지 종목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도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지만요.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하락 추세,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하락 추세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금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들인데, 자, 구체적인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하거나 하락 시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등하거나 하락 시에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삼성전자의 추세적인 흐름을 예상을 했을 때는 역시 다시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59조 원, 매출이 59조 원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의 전망은 영업이익이 13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3조 가까이 조금 그 덜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시장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 원인이 반도체에서의 어떤 그런 부진,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 부진, 그런 것들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반도체에서 엄청난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실적까지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만한,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향후의 흐름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즉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이쪽에서 가격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흐름이 나오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쪽의 흐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 자체도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 없는 흐름인데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일단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계속 매도하는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피의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의 하락을 계속 부추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의 포인트는 미보유자는 관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낮으니까 또 반등이 나오니까 갑자기 따라잡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추세적으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뭘 원하는? 네,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4분기 실적 부진 예상이 나왔죠. 그리고 2018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그런 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반도체 관련한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나왔던 게 역시 SK텔레콤의 지수사 전환 관련한 이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이용해서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보유자는 역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27%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좋지 않을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담이 그동안 계속 있어왔던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놀랄만한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수요가 좀 부진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증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있어서 가격 하락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는 또 역시 수익성 측면에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역시 그 반도체 쪽의 흐름 자체는 이제 서서히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그동안의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이렇게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은 반도체 흐름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주가의 하락이 과도하다 뭐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이 추세적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단기에 잠깐 하락하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급적인 어떤 흐름들도 추세적으로 나왔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단기에 그칠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역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이죠. 서정진 회장이 은퇴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트룩시마가 유럽에서 판매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보유자는 반등하거나 하락 시 매도하십시오. 지금 약간 애매한 위치인데요. 하락한다면 저점을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반등했을 때는 역시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겠지만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를 하시자는 것이죠. 그리고 미보유자는 역시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회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까지 셀트리온을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만든 후에 은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계획일 뿐이죠. 사실 향후의 흐름을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셀트리온이 지금보다 훨씬 그런 좋은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현지에서 글로벌 그 유통 파트너사들을 통한 그런 판매가 아니고 직접 판매를 하겠다 뭐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일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엄청난 그 흐름이 더 나올 만한 폭발적인 흐름이 성장세가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서 향후에 엄청난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리고 또 오너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은퇴를 한다고 하면은 좋은 기업을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한다고 하면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어떤 정서상 오너가 은퇴를 한다는 건 기업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한 그런 합병 관련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그런 흐름들은 추후에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없다는 것인데요. 셀트리온은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추세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매도하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추세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역시 관망하자 이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세 종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추가 반등이나 하락 시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현재 4분기 실적 부진이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2018년도 작년에 사상 실적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두운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좀 연이어서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반등하거나 하락 시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와 그리고 우원개발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적정 주가와 추세 확인해볼까요? 네, 먼저 아프리카 TV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적정 주가는 15,100원, 비교값은 2.77, 약 3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최근에 역시나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기 추세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차트상으로는 중기 하락 추세이지만 내일 주가에 따라서 또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보여드리겠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저께 급등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단기는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코스닥 마지막 종목은 우원개발입니다. 최근에 어떤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적정 주가는 6,800원, 비교값은 0.85, 소폭 저평가 상태입니다. 우원개발의 추세는 일단 중기 추세는 계속 하락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한 최근 갑자기 이제 또 외부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좀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TV와 우원개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아프리카TV는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우원개발 역시도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에 속한 종목인 만큼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런 특징도 좀 같이 갖춘 종목인 것 같은데요.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생중계 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사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단기 반등이 적당히 나왔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 그런 추세죠. 그러면서 또 주가도 상당히 상승을 강하게 했었는데요. 어쨌든 과도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점을 뚫고 다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흐름도 현재 같은 흐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유튜브와 경쟁하는 그런 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점유율 면에서 엄청난 그런 차이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어떤 사업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봐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그런 흐름은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2018년에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나 호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당시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하게 상승시킨 인위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더 그 고점을 뚫고 상승하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적당히 매도해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원개발입니다.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짐 로저스의 발언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짐 로저스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군이 철수 시에 북한이 경제 개발을 바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프라 관련주나 또 철강 쪽에 흐름이 좋을 것이다, 그런 업종이 좋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전제 조건이 있죠. 미군이 철수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지금 한참 뒤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미군 철수라는 부분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북한이 완전히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가정일 뿐이지 지금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이슈만 가지고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만 적당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에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강한 반등이 나왔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단기 수익을 다시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무난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TV와 우원개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입니다. 역시나 미보유자도 현재 부근에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자든 매도 이후에 가격대 다시 눌렸을 때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였습니다. 종목 핫5 시간으로 다섯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요, HTS의 활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법을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도 정말 시장에서 또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저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배워볼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아, 네. 이제 오늘은 그 HTS에 있는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공을 해서 나만의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HTS와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어떤 오피스 프로그램들 중에서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시트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HTS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대로 어떤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HTS에 따라서 약간의 그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 HTS에서 뭐 엑셀로 저장하기, 엑셀로 내보내기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간단한 어떤 함수를 이제 이 엑셀이나 어떤 구글 시트에 쓸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천천히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이제 DD라고 하는데요. 이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매에도 응용할 수 있고, 시장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관심 종목, 그 다음에 검색식을 통한 결과값, 그리고 어떤 일별 뭐 매매 동향이라든지 수급, 또 파생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옵션에서 어떤 현재 월물의 어떤 그 전광판 같은 경우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 HTS와 엑셀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HTS에서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을 하거나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이고, 엑셀에서 이제 불러오기, 또는 엑셀이 없을 경우에는 구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에서 구글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글 시트 또는 구글 독스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다양한 수식 또 함수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어떤 관심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평택촌놈 적정 주가를 뭐 결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고, 또는 옵션 일별 시세를 정리하는 그런 것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HTS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 종목,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그룹, 뭐 코드 번호를 뭐 001부터 뭐 013, 뭐011 이런 식으로 업종들도 관심 종목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본인이 편집을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게 된 다음에, 평택촌놈의 어떤 적정 주가를 일일이 종목마다 다 찾아서 쭉 매칭을 하게 되면은, 적정 주가와 현재 가격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함수를 써서 현재가 대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왼쪽에 있는 요 회색 부분이 이제 관심 종목을 엑셀로 내보냈을 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 노란색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적정 주가를 입력을 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HTS의 데이터와 그리고 본인이 수동으로 입력한 어떤 값을 편집을 해서 같이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당일 데이터는 제공을 하지만, 전일이나 그 전에 과거의 데이터는 대부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콜옵션, 풋옵션의 어떤 이 전광판을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거나 저장하기를 해가지고, 어떤 특히 이제 가격 이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자기가 이제 원하는, 여기 있는 이제 옵션 시세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상단에 엑셀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이 아이콘을 눌러서 엑셀로 저장하기를 하면은 간단히 끝나는 것이고,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상단에 엑셀 아이콘 눌러서 저장하기. 그래서 뭐꼭 이게 아니더라도 종목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엑셀로 또 내보내기, 엑셀로 저장하기,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간단히 HTS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공을 하고 편집을 해서 매매에 응용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STS 안에 이 자료들을 또 엑셀로 보내기 해서 그 안에서 또 자료들을 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더욱더 구체적인 또 분석 방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1685님의 질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가 17,29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장에 17,700원에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17,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적중 주가 확인해 볼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적정 주가는 6,100원대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은 2.90, 약 3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는 지금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어떤 주가들이 연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12월에 그러면서 중기 상승 추세인 종목이 흔치 않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수익을 소폭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분석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술적으로 매매는 괜찮았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 정도에 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흐름이죠. 그런데 고점에서 거의 뭐 조정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매수 가격 자체는 좋지 않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름이 살아있고요. 뭐 기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플랜트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역시 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6월에 그랬고요. 그리고 10월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좀 강하다 보니까 여전히 흐름이 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을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고점을 뚫고 더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한계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따라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원만하게 흘러가더라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시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손절 좀 짧게 잡아주셨는데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0% 대응 전략 가격대 라인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5119님의 질문입니다. CJ대한통운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59,00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CJ대한통운 종가 먼저 확인하자 오늘은 163,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오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소폭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먼저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CJ 대한통운 적정 주가는 17만 원대입니다. 비교값은 0.95. 그래서 종가와 적정 주가가 이제 거의 붙은 그런 상황이고 추세를 살펴드리면은 우선 이 종목 중기적으로 최근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12월을 보냈음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월에 매우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삼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CJ대한통운 추세와 적중 주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기 상승과 단기의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주가가 17만 1,700원대인데 지금의 주가와 거의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수익 플러스 10%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길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죠. 2018년까지 지수가 상승할 때 오히려 종목이 하락했고요. 그 이전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 기록 후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단기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최대한 저점 매수에 주력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 지금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매수가가 15만 9천 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15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따라잡은 흐름이라서 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는 일단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본전이 오면은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면은 10%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박스권의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인 수익은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박스권을 이탈을 해서 하락하면은 그때는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시려면은 확실한 가격 메리트, 최소한 이 저점을 깨고 더 하락해서 저점을 다진 이후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정도를 하실 분이라면은 최근 이 박스권의 하단 정도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거나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확실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10% 이후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박스권 안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가격대도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죠. 끝자리 8827님의 질문입니다. 현대 일렉트릭을 매수가 4만 5천 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현대 일렉트릭 종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23,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현대 일렉트릭 먼저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현대 일렉트릭 적정 주가는 52,600원. 비율값이 0.45로 좀 2분의 1 정도 저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적정 주가의 추세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이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의 추세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이제 좀 상승을 했다가 8만원대부터 지금 23,000원대까지 변번한 이제 상승 없이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약간의 좀 반등을 시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등이 좀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입니다만 내일 또 가격에 따라서 언제든 다시 또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좀 빠르게 또 변화할 수도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일렉트릭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계셔서 지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봉춘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손절 -25%, 그리고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딱히 매력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도 좋지 않고요. 지수보다 약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중이 작은 게 그나마 다행인데요. 지수의 흐름이 좋고 종목의 흐름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저점에서 추가해도 되는데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은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4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 자체가 좋지 않죠. 일단 반등하니까 따라잡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56%까지 홀딩하셨습니다. 지금도 40%가 46% 정도 하락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25%가 이 정도입니다. 33,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작지 않은 반등이고요.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최근 저점하고 직전 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갈 만한 종목이면은 계속해서 홀딩해도 되는데요. 그럴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하면 -25%,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F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이 좀 크신 만큼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25%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만큼 그 부분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7435님의 질문이고요. 메디톡스를 매수가 57만 7천 원에 비중은 5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메디톡스 종가는요, 57만 1,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매수가 근처인 것 같은데요. 먼저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메디톡스 적정 주가는 9만 9천 원, 비유값은 5.77. 아,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어떤 뭐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여전히 좀 이제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드리면은 중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하락 추세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차트상의 움직임은 지금 추세가 뭐 거의 지금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중기 추세는 하락이지만 단기 추세는 좁은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에는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적정 주가는 9만 9천 원으로 현재 상당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 지금 종가와 매수가가 거의 좀 같은 라인에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원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 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1%가 안 돼요. 그래서 본전 거쳐기 때문에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57만 7천 원인데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가격이 저점에서 50% 정도 반등이 나온 위치예요. 거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가 상당히 좋지 않고요.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이고요. 단기로 5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고 봐야죠. 바이오가 결국은 흐름이 좋지 않고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흐름도 불안한 상태죠. 이런 흐름이었을 때는 종목들이 강하게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업종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을 저점에서 하더라도 일단 정리 후에 다시 한번 그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등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5%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본전 근처에서 좀 적당히 매도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셧다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이어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st left a meeting with Chuck and Nancy. A total waste of time. 네, 방금 지금 척 슈머 상원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 회동을 가졌지만 정말 완벽하게 시간 낭비였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I asked, 이제 물었는데요. Are you going to approve border security, which includes a wall or a steel barrier?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국경 장벽 예산안을 승인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Nancy said no.
네, 단호하게 no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So I said bye bye. 정말 그냥 이제 이것으로 정말 goodbye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Nothing else worth.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30분 만에 회담이 끝났다고 하고요. 대통령이 책상을 박차고 나갔다라고 전달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이 분노 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emper tantrum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셧다운이 장기 기록, 21일이 최장 기간인데 이 기록을 거의 경신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곧 주말이 다가오는데요. 주말까지 이어지면 최장 기록을 깰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황금 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대격돌을 이룬 바 있는데 이제 이렇게 격전이 펼쳐지면서 앞으로는 정치적인 또 어떤 싸움과 또 법적 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95년 말에서 96년 초까지 21일 기록이 있는데 그 이상 지금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의회 승인 없이도 국방 예산과 미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80만 명의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무보수를 일을 하거나 무급 휴가를 현재 떠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이제 일주일에 1조 원, 이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고요. 12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손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GDP 성장률 3%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치 신용평가사가 이 AAA 이 등급을 강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소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회담의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를 셧다운으로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니케이신문 보도입니다. 네, 미중 무역회담이 희망적인 마무리가 됐다는 분석 속에서 앞으로 이달 말, 이제 빠르면 네, 그렇게 되는데요. 류 부총리와 또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장관급 회담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방미를 해서 직접 타개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지만요. 하지만 이제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에 대한 꼼꼼한 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2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월 1일까지 협상 마무리가 안 되면 3월 2일부터 또 고율 관세 부과에 또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지금 양측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오늘 중국 증시 마감 소식입니다. China stops and weaker on lean economic data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가 지표가 약세로 나오면서 오늘 중국 증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이 무역 회담의 호재 효과가 이미 반영이 돼서 이미 끝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셧다운 장기화 비롯해서 중국의 경기 내수 둔화 이런 부분이 이제는 다시 주목해야 될 이슈가 됐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0.36% 하락해서 2535.10에 맞췄고요. 선전 종합지수도 0.27% 밀려서 1303.48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9% 물가가 오르는데 그쳐서요. 네,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예, 2016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소식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차관급 회담에 대한 뭐 기대감과 만족감은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부분은 또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이어서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 안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장기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약보한 마감이 됐는데 내일장에 대해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도 약세가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지수는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한계 구간에 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변수만 없다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한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직전 저점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장기적으로 과도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역시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 역시
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다시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도 약한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만큼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과 그리고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한계 구간 그리고 변수만 없다면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해보시고 시장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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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과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